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등 호사인 지난 9일 오후 3시대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에서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은 9월 3일 실시된 북한 6차 핵실험 여파에 기인한다고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한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USGS와 라시나 제르보 UN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이 이번 지진 강도를 규모 2.9와 2.4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USGS 관리는 풍계리 핵실험 장소 인근을 진앙으로 꼽고 대규모 핵실험을 하면 주변 지각이 움직이고 이것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한 뒤 6차 핵실험 이후 지반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번 지진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관리는 그러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미 몇 차례 그런 지진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상청도 앞서 이번 지진이 6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자연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일어난 자연지진은 이번이 모두 7번째였다. 유니골뱅이인어.co.kr 2017년 12월 10일 14:30 송고